그 다음에 기한 이렇게 한 보면 그죠? 기한. 기한의 개념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고 확실. 무슨 실? 확실. 한 사실에 어종케 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지? 그 다음에 그 2번은 판례인데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꼭 그 목적물을 팔아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어? 없지. 그런 경우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하는 게 판례다. 뭐를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게 되면 어떻게 되노? 어? 에? 아니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는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나가세요 하고 며칠?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1월. 그치? 하고.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데 여러분 기한으로 했으면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다시 기한으로 했으면 뭐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근데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돼보니까 그게 도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불가능하게 된 때 그때 법률상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 3번 불확정 기한에서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때 기한이 뭐 한 거로 본다? 도래. 그럼 3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로 정했다면? 기한으로 정했다면. 다시 뭐? 기한으로 정했다면 반드시 기한은 발생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돼보니까 발생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 법률상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지?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5번 아까 뭐, 음행위, 음수평위는 조건 못 붙이고 기한 붙일 수 있는데, 그지? 기한도 무슨 기? 시기. 그지? 근데 아까 무슨 보정? 음보정. 음보정은 음이라는 말 붙었지만 음행위가 아니라 뭐, 단순한 무슨 계약? 보정계약이다. 그래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그지? 그 다음 기한 도래는 자 6번 짱 중요하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한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에게? 채무자 추정. 그거 나온다. 무슨 정? 추정. 무슨 정? 추정. 본다 이러면 안 된다. 본다는 간주다. 본다 간주하고 갖고 추정인데 본다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럼 여러분 그죠? 이자 없이 돈 빌려줬다. 친구한테 야 이자 안 줘도 좋으니까 원금 올해 말에 확실히 갚아라. 무슨 K 하고 돈 빌려줬다. 올해 말까지. 그럼 올해 말이라는 기한은 누구한테 이기노? 빨리 채무자. 그럼 기한이 이걸 포기와 거기 기한이 무슨 실? 상실. 기한이 이거의 포기는 어떤 걸 기한이 이거의 포기라노? 미리 스스로 이행. 다시 뭐? 미리 스스로 이행. 이걸 기한이 이거의 포기란다.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올해 말까지 돈 갚아도 돈 갚아라. 12월 30일까지 갚으면 되는데 10월 말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 미리 돈 갚는 걸 그걸 기한이 이거의 뭐란다? 포기라고 한다. 예? 근데 만약에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상인 경우는 기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양쪽. 무슨 쪽? 양쪽. 그러면 한쪽에서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뭐 하고서? 배상하고서.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유상은 양쪽 기한이, 그럼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을 빌렸다. 3년 만기 일시상환. 무슨 만기? 3년 만기 일시상환 돈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돼가 돈 갚으면 되는데 매달 이자만 주고 갑자기 뭐가 발생했냐면은 뭐가 로또가 걸려가지고 2년 돼가 돈 미리 갚는다. 은행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럼 미리 돈 갚는 걸 기한이 이걸 포기라는데
하면은 은행의 이자,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몇 년 이자 받았을 텐데, 3년. 2년 내가 갚으니까 다시 또 빌려줄 사람 찾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미리 돈 갚으면 3년 만기 일시상환 하기로 했는데, 미리 돈 갚으면 은행에서는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그 말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지만 일종의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지, 그지?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근데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안가로 1번,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상이면 언제든지 기한이 이걸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무선상인 경우는, 유상인 경우는 누구한테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상대방. 이자 소비 대차에서는, 근데 아까 했죠? 이자 소비 대차에서 아까 채무자는 아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고 미리 돈 갚을 수 있지만, 채권자, 대주는, 은행은 내 이자 안 갚을,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빨리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이자 소비 대주, 즉 채권자는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미리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기한 이익의 포기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동에서 기한 도래의 효과 발생, 출치입니다. 기한 이익의 포기는 법적 효과는 기한 뭐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무슨 효과 없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도 잘 나오는 지문인데,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누구? 물상보전인 제3취득자는 누구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으나, 변제할 수 있으나, 뭐, 미리는 안 된다. 왜 미리 안 되노? 채권자는 뭘 못 받으니까?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변제기 전에는 미리 할 수 없다. 미리 갚아버리면 채권자는 뭘 못 받기 때문에? 이자. 그 다음, 기한익 상실. 여러분, 기한익 상실은 아까 꼭 용어 기억해야 된다. 기한익의 포기는 미리 스스로 이행하고, 그럼 이행하게 되면은 아까 반가로 3번, 기한 뭐,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뭐, 기한 뭐,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지? 꼭 기억하고, 그럼 기한익 상실은 출땡겨서 뭐라고 해야 되노? 윗반 시. 무슨 시? 윗반 시. 무슨 기 전이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 청구. 무슨 반하면은, 윗반하면 무슨 기가 안 돼도, 이행기가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한익 무슨 실? 상실. 다시, 기한익 상실은 무슨 반? 윗반. 기한익의 포기는 뭐? 미리 스스로 이행.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는 기한익 상실은 누가,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은 채무자가 위반한 건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1번, 2번은 민법에 있고, 3번 파산은 회생개시에 관한 법률, 일명 파산법. 다시 동그라미 1번, 2번은 어디에 있고? 민법. 3번은 회생개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어쨌든 법에 있는 거는 기한익 상실은 그 세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채무자가 위반한 거죠.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그럼 채무자 파산인데,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전에도, 기한 전에도 무슨 청구? 이행 청구 하고, 그러면 이행 안 하면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렇게. 그럼 기한 이익 상실의 효과 아니면, 기한 이익 상실은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기한 이익 상실 특약. 무슨 상식 특약?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인데,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체하면 매도인은 무슨 시? 즉시 잔금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익 상실을 가한 특약도 뭐하고? 유효하고. 그 다음 줄 땡겨서
어? 판례는 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상실의 뭐 특약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시험 문제 요즘 나온다. 잘. 무슨 권적? 형성.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지조건 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뭐 정지조건적 어?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근데 판례는 무슨 조건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구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기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내가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정해놨단 말이지. 근데 딱 됐을 때 요거는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 채권자의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건적? 형성 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고, 정지조 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런 채권자의 무슨 표시 없이, 의사 표시 없이, 누가? 채무자가 즉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은 채권자 의사표시 없이 채무자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여러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차이점을 발견하는 걸 자꾸만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기다려 이걸 이런다.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채권자가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거 이걸 뭐 무슨 건적? 형성건적 요거는 채권자 의사표시 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스스로 알아서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무슨 시? 즉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걸 무슨 조건적? 정지조건 그럼 어느 게 확실하노? 형성권이지. 그래서 항상 판례는 두 가지 충돌할 때 항상 확실한 걸 주한다. 무슨 건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잘 나온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지조건 이런 말 붙으면은 별도로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나온다 그거.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매매 할부매매인데 할부매매도 이거 뭐 대금 완납하면은 매도인이 소유권 누구한테 이전한다 빨리 매수인 그지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으로 하는 무슨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잖아 그지.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잖아, 그지? 무슨 완납? 대금 완납, 정지 조건이잖아, 그지? 근데, 그럼 대금 완납하면은, 정지 조건 붙었으니까 대금 완납, 지금 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점유만 이전하자, 매수인에게. 그럼 10개월 할부했다, 10개월 대금 완납하면 비로소 소유권 이전하잖아, 그지? 그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 정지 조건은, 그럼 대금 완납 하면은, 금목물 해놓?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다시 뭐,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유권 이전. 요거. 무슨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정지. 그래서, 대금 완납하면, 무슨 또, 별도의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무슨이 당연히 무슨 건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 이걸 뭐 소유권 여부 매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맨 끝에 그 기한 이익 상실 특이하게 하고 꼭 나온다. 무슨 건적 판례? 무슨 건적? 형성건적. 형성건적은 채권자의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그제? 무슨 건? 물건. 자, 물건 가는데. 자, 물건 가갖고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는데, 그제? 그, 3번, 가로 3번 갑니다. 무슨 3번으로 갑니까? 가로. 그럼 물건은 무슨 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고, 무슨적 효력이 있다? 우선적 효력. 채권은 무슨 성이 없고, 배타성이 없고, 채권적 평등주의.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순위가 있다. 뭐가 있다? 순위. 그럼 우선적 효력이 없다 하면 뭐가 없다? 순위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건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은 위아래에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순위 없다. 근데 요거는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선적 효력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노? 물건. 언제 잘 나타나노? 경매. 하면은 채권, 돈 먼저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파산, 나중에 뒤에 저당권 설정했는 경우 돈 먼저 빌려줬지만 누가 파산했다 빨리 채무자가 파산하면은 누가 먼저 채권이 먼저 성립했지만 누구 것부터 먼저 정리한다 빨리 물권자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끝나고 나면 누구 끌어모아서 채권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매나 파산해서 채권은 어디로 가노? 끝순위 무조건 거지 그걸 그럼 채권자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어떻다 똑같다 그걸 채권자 무슨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 우선적 효력이 가장 기본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원칙적으로 그지? 근데 예외는 있는데 자 근데 반가로 1번 물건 상환에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지만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무슨 건에 우선한다? 소유권 자 그래서 그 뒤에 게 중요하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빨리 제한 물건 그지? 그거 유치권은 유치권은 성립 시기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정확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무슨 신청 전에 경매 한 개 듣고 한 개 집어넣어 놓자. 성립 시기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그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제가 하다가 잘못한 거지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라야 다시 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그거 지우고 그지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물권과 뭐 채권이 뭐 하면은 충돌하면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무슨 칙? 원칙.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그게 어디에다가 줄지 뭐 그게 뭐고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그거 그지 여러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뭐가 와야 되노 여러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노 응 만땅 무슨 땅 만땅 여러분 보죠. 자, 요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잖아요. 이 누구보다 우선 변제고 빨리 후순위. 자, 요거 빨리 했더라. 요거 뭐 후순위. 요 외워야 된다 이런 거.
후순위 권리자 및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됐습니까?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한다 그냥 됐습니까? 자, 요거는 요 집이 5억이다. 얼마? 5억인데 자, 1번 저당권 있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후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예? 무슨 권리자? 이후에 물권자보다는 뭐한다? 우선한다. 예? 그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집이 5억이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채권액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전액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빵? 안전빵. 무슨 빵? 안전. 그럼 만약에 요게 선순위 거와 자기 채권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하지 않으면 빨리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무슨 빵? 안전빵.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는 필요 없노? 금방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필요 없지. 맞잖아요. 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다시 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다시 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뭐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됐습니까? 다시 무슨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보증금으로 한 물건 가액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뭐 안전빵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는 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자, 그럼 요걸 다른 말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도 하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됐습니까? 요걸 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금 무슨 금? 최우선 변제 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떨 때 그러냐면은 무슨 땅 찬 경우 만 땅 그럼 집이 5억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가지고 이미 5억 4천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 그럼 이순위는 얼마 배당 못 받아? 이게 만약 5억에 경락된다고 했을 때 이순위는 얼마 배당 못 받노? 얼마? 4천 배당 못 받잖아요. 얼마 배당 못 받는다? 4천 배당 못 받잖아, 그지? 근데도 이거 등기부도 안 되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했단 말이지. 무슨 일자? 확정일자 했거든. 하면은 그럼 자기는 후순위 아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 배당받지만 먼저 승인한 사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미 2순위도 얼마 배당 못 받는데 빨리 4천. 자기는 3순위니까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국가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1 요건 1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두 번째 뭐 대항 요건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필요 없다. 세 번째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이라야 한다. 예? 소액 보증금은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1억 천 수도권 하면 뭐 1억 광역시 얼마? 6천 기타 도시 얼마? 5천 이하라야 한다 보증금이. 그럼 자 이런 거는 뭐 수도권 광역시 기타 안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오면 서울을 기준으로 하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 무슨 땅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다행히 보증금이 얼마다?
1억 천, 서울을 기준한다. 얼마? 1억 천이면은 얼마? 3분의 1. 얼마? 3,700. 요건 3,400. 요건 뭐? 2,000. 요건 뭐? 1,700을 매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소액 보증금 또는 소액 임차인인 경우는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만땅 차도 무슨 거지는 만들지 않겠다. 똥거지는 만들지 않고 적어도 몇 분의 1은? 3분의 1은 매수위로, 1수위로. 됐습니까? 보증금이 얼마라야 빨리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1억 천.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1억 2천이다. 무슨 땡전도? 이 상태에서는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8천이도 얼마? 3,700. 4천일 때도 얼마? 3,700. 얼마 이야기만 하면은 얼마? 1억 천.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외워야 된다. 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다시 뭐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하여 표현되고 다른 그냥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물권자보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요온다. 자. 아까 뭐 다 들어갔다.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은 빨리 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하고 그다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땅 빨리 만땅 찾다. 만땅 찬 줄도 모르는데 들어갔는데 다행히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이더라? 소액 보증금 얼마? 1억 천 이하더라. 서울 기준 일때는 그걸 일정액 3분의 1을 일정액이라 하는데 됐습니까? 소액 보증금 중 뭐 일정액은 빨리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가등기된 채권은 후순위 물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 점유권과 지역권은 무슨 성이 없다? 배타성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유치권은 그지? 아까 뭐 유치권은 아까 부동산일 때는 아까 무슨 산일 때는 부동산일 때는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승립한 뭐 유치권이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잠깐 물권의 객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적 효력 그거 가지고 잘 낸다. 무슨적 효력? 우선적 효력 그지? 우선적 효력인데 우선적 효력은 아까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하고 뭐가 있다? 순위, 그지? 근데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승립식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지만, 그지? 근데 예외, 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증금? 주택, 상가에서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머릿속에 빨리 무슨 땅 찾다? 만땅, 그치, 그런 거 꼭 기억.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회사가 망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둘 다 특별법.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도 뭐, 특별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매달분 임금, 3월분 임금령과 3년분의 퇴직금, 그걸 임금 우선 특권이라는 말 쓴다. 무슨 우선 특권? 임금 우선 특권은 뭐하고 똑같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하고 순위가 같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즉, 등기된 임차권과, 그 다음에 채권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물권처럼 취급한다. 무슨 권처럼? 물권. 후순위 물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인데, 무슨 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자, 현존 특정 독립, 그럼 물권의 객체 앞에, 현존 앞에 승립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물권은 항상 무슨 시에? 승립시에. 물권은 무슨 시에? 승립시에. 여러분, 채권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그치? 어? 물권은 무슨 시에? 승립시에 특정 현존 독립성. 그럼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
물건의 객체는 원칙 뭐? 물건이어야 되거든. 물건의 객체는 원칙 뭐라 해야 되는데? 물건. 물건의 객체는 뭐? 물건이어야 되는데, 예외.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전세권 줄치고,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 그 줄치고 그걸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든가, 권리 질권 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그지? 여러분 이제 그 5번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지? 등기법에서 여러분 그죠? 하천법에 한 하천은 무슨 물건? 용인 물건은 설정할 수 없고, 다시 무슨 물건? 하천법에 한 하천은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설정할 수 없고, 뭐 소유권과 무슨 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무슨 권과 용인 물건은 대상을 할 수 없고, 무슨 권? 소유권과 저당권. 그 다음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지?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인데, 물권 법정주의는 딱 정해진 것만, 뭐한 것만? 딱 어디에? 법률 또는 관습법 에 있는 것만. 다시 뭐? 법률 또는 관습법 에 있는 것만이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노? 정형화. 종류와 내용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다. 딱 뭐였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4번 185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러면 여러분 그 아까 다시 첫째 줄 가서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관습법 그 줄 정겨서 관습법에 한 물건 딱 세 개. 몇 개? 세 개.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동산의 양도담보. 그 외에 우리 시험에서 뭐 타인의 논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사도통행권은 관습상 인정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OX? X. 관습상 물건 딱 몇 개? 세 개. 그지? 그런 거 기억 안 나. 그 다음에 무선적 청권? 물권적 청권. 무선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럼 여러분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지?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2번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5번 짱중요 이런 손해배상과는 달리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 데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거는 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 뭐 생각하노?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그지? 오직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해와 함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에 성립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께? 함께. 병존. 병조는 다른 말로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께 함께. 그 다음 물권적 청구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고, 8번 유치권과 질권은 물권적 청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질권과 유치권에 의해서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근데 유치권자가 점유하는데 다른 사람이 훔쳐갔단 말이. 갔을 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은 안 되고, 무슨 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유치권이 지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짱짱짱. 그 다음에 9번.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 이때. 다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 이때. 무슨 청구이 없다? 반환 청구이 없다.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다.
그래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반환방해, 저방해방 세 개 중에 몇 개만 있다? 두 개. 그 다음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줄땡겨서 직접, 간접 다 된다. 무슨 접? 직접, 간접 다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무슨 자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는 간접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 정확하게 하면 무슨 자?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뭐? 물권자의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물권적 청구는 다음에 간접 점유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다음에는 간접 점유자 뭐가 있노? 물권자의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여기서, 그죠? 여러분,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A 물건인데, 누가 을이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했다. 현재, 그러면 소유자는 무조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불문? 선악 불문. 아까 무슨 자이기만 하면 된다? 점유자. 직접 간접 다 되지만 무슨 보조자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하고, 그 다음 만약에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점유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지? 무슨 한? 반환. 현재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선악불문. 직접 간접불문. 되겠습니까? 무슨 보조자는 안 된다? 점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근데 요 점유권에 기한. 갑이 A의 물건 점유자인데 누가? 을이 침탈. 누구? 병에게 처분했다. 오직 침탈자에게만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요 병이 선의의 특정 생명이다.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병이 뭐? 악의 또는 뭐? 포괄성경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청구권. 그럼 요 두 개 붙인다. 붙여서 잘린다. 어떻게 해서? 붙여서. 그럼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이 선인데, 그러면 갑이 병의 선의의 특정 성경인이라 하잖아. 그지? 무슨 성경인? 특정 성경인. 이거 병을 특정 성경인이라 하잖아. 선의의 특정 성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몇 부류? 두 부류.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권? 소유권에 기한 하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그지? 요거 가지고 된다, 여기선. 다음은. 그 다음에, 요 점유권은 아까 제척기간 몇 년? 1년. 제척기간 몇 년? 1년. 행사기간 제한이 있다. 그럼 만약에 잃어버려도 점유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갑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목재를 쌓아뒀다. 목재 쌓아두었다. 하면은, 갑은 을에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방해 제거.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방해 제거고. 근데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다 하면 이 토지 뺏긴 거로 본다. 뭐가 기준? 토지. 그러면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하고, 건물은 누꺼? 을 거다. 건물은 무조건 지은 사람. 근데 을 건데 건물 철거. 왜 철거냐 하면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뭐 수단으로 건물 철거. 건물 철거 청구. 이건 무슨 제거로?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을 때는 퇴거 요청은 안 된다.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병에게 건물을 매매했다, 이게? 매매해가지고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병에게 요거 토지 반환과 뭐 건물 철거하고 퇴거 요청은 안 된다. 미등기일지라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병. 병에게. 그 다음 또 갑이 됐습니까? 그럼 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을 병에게 매매했을 때 미등기일지로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 요청은 안 되는데, 근데 갑이 병에게 소송 진행해오던 중에 정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병에게. 정이 누구에게? 병에. 왜 갑은 더 이상 안 되냐면, 아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뭐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무단 뭐, 신축 후, 됐습니까? 요걸 병에게 임대했다. 임대했을 때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을에게는 뭐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고 그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토지 반환과 토지 반환 안 되고 건물 철거 안 되고 뭐 퇴거만 요청할 수 있대.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 무단 뭐 신축 후 일부를 병에게 뭐하고 임대 해가지고, 일부는 누가? 을. 일부는 병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했을 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는 요거 세 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안 되고, 아,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있고, 뭐는 안 되고, 퇴거는 안 되고,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그 다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요거.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요거.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요거. 딱 나오는 건 요거하고, 아까 저거하고, 그렇게. 그럼 그다음 물권적 청구안의 내용,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면 68페이지 맨 위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갖고, 그러면 병에게 양도했을 때와 됐습니까? 자, 건물을 병에게 한번 보면,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매매한 경우. 처분한 경우는 그냥 뭐한 경우? 매매한 경우.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하고, 아까 병에게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돼 있죠. 그죠? 그러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 현재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그럼 다만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한 경우? 임대한 경우는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건물 철거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뭐만?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거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직접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물건적 청구와 부당이득 함께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아까 좀 만약에 그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다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 소유자는 계약관계에 기한 반환과 그 다음 뭐 물건적 청구는 무슨 게 함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변동? 물건 변동.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